정우 선생, 예. 내가 와보니까, 내가 기존에 쓰던 예. 예. 접시도 없어졌고, 예.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없던데, 도배하려고 한 종이도 그렇고, 한지 그거, 방 안에 이렇게 쓰려고 내가 생각했던 거, 그싹 사라졌던데, 그거, 어째서요? 다 팔아먹었어요. 얼마를 주고? 금액은 모르겠네. 아, 참, 큰일 날 사람이네. 아니, 본인이 제가 이제 그 결제 들어가는 동안에 혹시 뭐, 그래도 좀 경제 활동을 좀 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던 거예요, 도대체? 그냥 뭐 재미삼아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 팔기도 하고 사기도 접시 두 개하고 필요한 거 하고. 제가 최소한으로 그때 다 내놓고 그밖에 없었는데, 사라졌더라고요, 예. 와보니까. 한 적도 싹. 없이 사라졌죠.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걸 팔았어요? 그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가는 사람도 신기하죠. 참. 안 팔린 물건도 당근에서는 팔린다니까요. 아니, 평상이 있었어요, 평상. 평상. 그거 그냥 대충 다리에 만들어 놓고, 그래갖고 이제 약초 말아서 널고 차 같은 거 이렇게 비비고 했던 그게 있었거든요, 평상. 그것도 사라졌던데, 그것도 누가 사갔어요? 예, 그것도 도저히 사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사간다카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내놓을 생각을 다 해요? 그럼 약초 캐가지고, 그럼 약초 어디다 넣을 건데? 약초요. 예. 근데 그 동그란 채만 있잖아요. 해가 이번에는 많이 안 하고요. 소량만 만져요. 극소수만. 그래가지고 아니, 오시는 분들한테 예. 차라도 한 봉다리씩 인사도 하고, 예. 그동안 그래 왔잖아요. 그리고 차 누르는 거 그거는 안 팔아먹었어? 예. 예, 그건 도저히 안 나왔어. 그건 팔지 말라는 뜻이지. 예시가 내린 거지. 아니, 그리고 나면 기분 신기하게. 예. 좋아요. 팔고 나서 그 돈은 어쨌는데? 뭐, 제 용돈으로 잘 썼죠. 뭔 용돈을 썼대요? 모르겠어요, 떡 뭐. 사먹었어요? 빵 사먹었어요? 그동안에? 두개 다요. 떡도 사먹고 빵도 사먹고? 맛 좋던가? 예, 맛있더랄까요? 세상에 뭐가 또 없어졌냐면 병이 있어요, 유리병. 그전에 그릇 다 나가는 바람에 샀단 말이에요, 다이소에서 이렇게. 2,000원, 3,000원짜리. 하나도 없어. 와보니까. 꿀병도 하나도 없고,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소 가서 또 샀죠. 몇 개만 샀지요, 뭐. 깨 먹기도 하고. 나는, 이, 진짜, 진공 선생의, 이 머리, 예. 이 헤드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진짜. 참아요, 한번 이렇게 대뇌를 끄집어내서, 씻어가지고, 뭐 좀,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없습니다. 아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보니까 없는 거야. 하나도 없어. 그나마 내가, 땅산이 있잖아요. 그 뭐, 예. 그 했던, 조그만한, 이렇게, 그런 뭐라 하나, 오래된 고가구가 하나 있어. 그것도 싹 사라졌더라고. 예. 그것도 팔아먹었어요? 아, 그거는 무료 난동했지요. 왜? 아, 이거는, 이게 안 열리가지고, 잡아 당긴다고. 워낙 오래돼가지고, 그것도 신기하게 가져가더라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거를. 아유, 한 같기도 하고. 정신이 지금. 헤드가 예. 어찌됐어?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진공 살며시. 아닙니까? 모든 게 진공 청소기에서 다 빨아 땡겨가지고 공의 상태로. 아이고, 나니까 이거 참고 살지. 나니까 참지. 참아요, 아유, 스님. 진짜. 진공이지 않습니까? 진공. 지 뜯고 싶어요. 지 뜯고 싶어. 제 주위에 있으면 모든 게다 빨려 들어옵니다. 진공이 될 뿐입니다. 그래놓고, 그래도 그나마, 예. 그, 뭐야, 그, 뭐, 의자하고, 그것도 예. 어디다 구해놨더라고. 탁자하고 의자는 또 어디서 구해왔는가 모르게 샀어요? 탁자 의자는? 예, 샀죠. 그거는 좀 의자 앉아서 있으니까 좋던가 예, 보지. 편안하고요. 하여튼, 요번에 제가 결제 갔다 오니까 집이 그냥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있었던 거는 거의 다 제로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본인이 원하는 탁자와 의자. 그런 거만 있더라고요. 예. 그거만 있어서, 이제,
이제 저는 뭐 접시고 뭐고 다 사라져가지고 예. 이제 하루에 한 끼 딱 10시에서 12시 안에 예. 그 안에 차나 예. 그 다음에 과일이나 야채나 그 예. 안에 그 안에 딱 먹고 그리고 끝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더 뭐 12시 이후에 뭐를 찾는 데 줄 일도 없고 국물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뭘 어떻게 다 갖다 내다 쳐 버렸을 때는 뭐 어? 예. 본인의 그게 있었을 거 아니야 생각이. 예. 그러면 뭐 아다바가 뭐 어찌 됐어요 그 동안에? 접시 없으면 손바닥에 제가 뭐 안 손바닥에 손바닥을 그럼 어떻게 좀 해봐요? 좀 넓히든지. 저 인도에는 손으로 숟가락 없으면 손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 자이나교예요? 머리털 꽂고서 뭐 손에다가 이렇게 갖고 받아먹고 막 응? 어? 자이나교예요? 자이나교에 무슨 뭐 머리털 뽑읍시다 그러면. 자연인 자이나교 아니고 자연인입니다. 아니 진공 선생이 나한테 그래 본인이 그동안에 오셨을 때는 삭발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내가 머리를 깎였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이 삭발을 본인이 혼자 삭발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요번에 예. 삭발을 혼자서 했었어요? 예. 왜 삭발을 할 마음을 냈어요? 혼자 스스로? 삐삐머리 하고 싶어 했잖아. 예. 근데 이제 완전 습관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머리가 기니까? 예. 그래 머리를 막 그냥 혼자서 막 뜯어놓더라도 뭐. 내가 삭도기를 예. 놓고 갔거든. 예. 그랬더니 혼자서 삭발을 했더라고. 이제 예. 이제 삭발도 잘해요. 이제는. 아 이제 습관이 내가 머리를 기른다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 그러니까 습관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아 이제 진공 선생이 예. 엄청 변했어요. 엄청 변했어. 진짜 식성이 일단은 식성도 엄청 변했고요. 예. 단 거 고구마에서 감자로. 예. 예. 그리고 단 과일도 지금 싫어하게 됐고. 그리고 또 뭐가 변했더라? 아, 음식이 초기에 왔을 때, 저도 음식을, 간간하게 음식을 먹었는데요. 내가 그러는 거예요. 뭐, 그때 스프를 끓여줬는데, 이거 드셔보시오, 나보고. 그러니까, 왜요? 이러니까. 이게 뭐냐? 아무 간이 없지 않느냐? 그러려고 엄청 간을 세게 해서 드시더라고요. 막, 그냥 막, 때리 붓고 막, 천일염을 때리 부어갖고 막,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염분을 드시더니, 아이고 요번에는 와보니까 스님 간 하지 마세요 맹골로 만약에 야채 스프를 끓이면 스프에 간 하지 마세요 맹골로 먹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완전히 3년 동안에 이게요 혀가 완전히 예. 바뀌었어요 예. 아 진짜 이제부터 23년도 예. 예. 23년도 2월 23일부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저희들은 혹시 누군가가 길에서 예. 12시 이후에 진공 선생이란 저희 승주가 뭐 주스를 한 잔 먹는다든지 뭐 커피를 한 잔 먹는다든지 하면 신고를 하면 10만원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누가 신고, 진공, 저 몰래 제가 어디 공부하러 갔는데 예. 저 몰래 진공 선생이 예. 점심 12시 이후에 예. 어디 가서 예. 감자를 하나 먹는다든지 과일을 하나 먹으면 벌금 10만원입니다. 뭐, 신고해 주십시오. 네. 누구라도 좋습니다. 아, 몰래 먹겠습니다. 저 산 속에서. 냠냠냠. 진공 선생 그전에는요, 예. 내보고 설거지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점심에 먹고 나서도요, 냉동에 견과류 있으면 견과류 더 먹고, 꿀 있으면 꿀도 먹고, 조청 있으면 조청도 먹고 이래갖고 막 배가 빵빵 해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딱 하루에 한 번 외에는 절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하늘이 두쪽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 전에는 녹즙도 예.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마셨죠. 예. 어림도 없어요 이제는. 냉동실에 텅텅 비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냉동실에. 예. 냉동실에 딱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 생땅콩 예. 조금 있는데 그것도 뭐 곧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는 12시 지나면 쫄쫄 굶는 그렇죠 뭐 예. 그런가 뭐지 그 영양가 있는 주스는 일체 드실 수 없고요 예. 예. 그리고 그거는 드실 수 없고 저기 뭐야 예. 물만 예. 그리고 이제 카페인 없는 차 예. 약초차 같은 거 약초 예. 순수한 약초 그거 물은 마실 수 있는데 감기 들어간 물을 일체 드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 하고 아유 저는 완전 거지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진 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지갑 없어졌고요. 통장 없어졌고 다 없어졌고요. 지금은 아예 내가 그전에 기존에 조금 남겨놓은 그릇조차도 다 사라지고 어디 보니까 연락오진 뭐 접시 어디서 주소 왔는지 그거 몇 개 네. 보이는데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스님 이제 제2의 출가 아닙니까? 원래 23년도에. 아유 그냥 내려놨습니다. 아 내려놨고 그래 진짜 아 그래 접시가 없냐? 그러면은 그 치기파리 예. 치기파리 갖다 놓고 뭐 거기다가 이제 먹어야 되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침잎으로 이제는 접시를 삼아서 먹어야 될 때가 왔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박이파리로 있잖아요. 호박 심어야 나오지. 호박이파리야. 사람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려. 똥인지 예. 오줌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 또 머이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머이파리는 거기다 올려놔서 먹으면 쓰지. 쓴기 약이지 않습니까? 쓴기. 그래도 이 떨림 뚫린 입이라고 말은 참 잘하네요. 예. 예. 답답한 마음 때문에 영상 올리고요. 아무래도 23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상의 뭐 그런 영상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정말 단식하면서 왜 우리가 단식을 하고 이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에 대한 좀 깊은 이야기들을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한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성주스님한테? 노 코멘트입니다.